안녕하세요. 2020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단메이커에 참가한 누르미의 팀장 오정민입니다. 이번에는 타입스크립트 기초를 해볼 겁니다. 저희가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서버를 만들긴 했다만 뭐 JS로 만들었죠. 노드JS로. 근데 저희는 타입스크립트를 통해서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 기초를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타입스크립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타입스크립트를 보통 npm install TypeScript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타입스크립트는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G 해가지고 글로벌로 언제 어디서든 쓸수 있게 인스톨하는데 그냥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드에서 쓸수 있게 인스톨 ts 노드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설치를 하면 되는데 사실 얘는 안 해도 되는 경우를 가끔씩 봐가지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지금 실행을 시키면은 아직 인덱스 JS가 실행이 되겠죠? 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우리는 타입스크립트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덱스 JS를 하고, 인덱스.ts 로 만들 겁니다. TS는 타입스크립트의 약자예요. 그다음에 이 친구 사실 타입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을 컴파일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 보고 약간 좀 많이 뭐지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을 해주는데 TS는 JS로 변환이 돼요. 우리가 둘다 읽을 줄 알았는데 근데 좀 많이 압축해서 막 변환해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죠. 더 안전하고 TS로 짜는 게. 일단 만약에 타입스크립트를 글로벌로 인스톨했으면 TSC라는 커맨드가 돼요. 근데 전안 되죠. 그래서 MPX를 쓸 겁니다. MPX, TSC, 인덱스 TS, TS로 해야 되는데 하면은 돼요. 근데 달라진 게 없죠. 인덱스 JS도 달라진 게 없고 한 TS에서 한 이렇게 5만을 넣어보고 실행을 해볼까요? 아 그럼 놀랍게도 index.js도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냐? index TS를 index JS로 변환한 다음에 index.js로 익스포트 하는 거죠. 실행을 누르면은 index.js가 실행이 되는데 사실 TS에서 JS로 바뀐 것이므로 잘 됩니다. 이거를 버튼 하나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 F5를 딱 누르자마자 그냥 TS에서 JS로 변환되고 실행까지 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설정을 할수 있는데 일단 보통은 타입스크립트 작업 공간을 따로 만그 제너레이팅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저도 일일이 이 모듈들을 따로따로 받아서 실행을 해본 거는 또 처음인 것 같네요. 일단 타입스크립트에 대한 문법에만 일단 집중을 해서 빠르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입스크립트의 가장 큰 변화는 장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자 변화는 자료형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파이프가 되나? 어우 되네요.
네, 한결 깔끔해졌죠? 얘가 지금 오류가 나고 있는 거는 사실 인덱스 JS에서도 지금 B라는 변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류가 나는 거예요. 보통 이게 완전 폴더를 따로 만든 다음에 뭐 소스 폴더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는 TS 뭐 익스포트 되는 거는 뭐 데스트 뭐 아니면 뭐 빌드 폴더에 따로 만들거든요. 네, 뭐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애초에 오류가 나면은 이렇게 TSC 할 때부터 보통 오류가 나거든요. 네, 일단 오류가 납니다. 보통 엄격 모드를 키게 되면은 그냥 애초에 컴파일도 안 돼요, 원래. 근데 지금 그런 엄격 모드를 킨다 뭐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제가 안 해주고 그냥 바로 일단 컴파일 시켜라고 그냥 막무가내로 TSC 커맨드로 그냥 빌드 시켜버리고 있죠.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류도 나고 있죠. 넘버 형식은 스트링 형식에 할당될 수 없습니다. 얘다 넘버예요. 그 자바랑 그 C에서는 플롯, 더블, 뭐 인트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실수든 정수든 다 넘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넘버예요. 다 넘버입니다. 타입스크립트가 자동완성이 진짜 좀잘 됐는데 자동완성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함수를 호출할 때가 전 사실 가장 타입스크립트가 빛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넘겨받을 때. 여기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는다? 그럼 오류가 뜹니다. 네, 왜냐면 매개 변수가 스트링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은 아마 되지 않을까요? 네, 되긴 하네요. 엄격 모드가 아니라서 그냥 막 하는 그냥 컴파일 되나 봅니다. 일단 뭐 얘가 스트링 B가 스트링인 걸 알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이 싹 돼요. 보면은 스트링 안에 있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VS 코드에서 막 말해주고 있죠. 숫자다. 숫자면은 네. 아까에 비해서 완성될 수 있는 코드 함수 수들이 확 줄어든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넘버, 즉 숫자에서 호출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이 되는데, 전 사실 이걸 좀 놀랐던 게, 그 일단 TS 타입스크립트에서 또 아니 JS에서 또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어레이잖아요. 그 리스트. 리스트는 두 가지로 선언을 할수 있어요. 이게 뭐 일반 JS에서 쓰는 네, 리스트 선언 방식이죠. 네. 타입 오브로 한번 타입을 갖다가 보면은 뭐 오브젝트입니다. 뭐 리스트도 오브젝트의 일종이니까 뭐 근데 뭐 기존의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막 담을 수 있었죠. 근데 저희가 타입스크립트 아닙니까? 그래서 난 숫자만 담기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넘버 하고 이게 대괄호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얘는 무조건 숫자밖에 못 들어갑니다. 엘레먼트에 여기 문자열이 들어가면 오류가 나요. 네, 왜냐면은 이게 숫자만 들어갈 수 있는 배열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죠. 다른 방식으로도 할수 있어요. 이거였나? 네, 이렇게 약간 좀 자바의 제네릭 구문이 생나죠? 뭐 C++에도 있었었는데 템플릿 문법. 네네. 뭐 사실 근데 저는 어레이라는 게좀 약간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이걸 쓰는 게 아니 물론 그런 식의 효율은 뭐 좋지 않다는 건알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말뿐인 효율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게전 개인적으로 더 깔끔하고 타수도 적고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이런 식으로 뭐 넣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진짜 자바스크립트처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any로 쓰면 됩니다. any는 진짜 그냥 아무나 다 받겠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거 다. any는 그러니까 일반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진짜 사실 any면은 그냥 진짜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다 받아줍니다. 뭐 스트링이든 인트든 그냥 다 받아줘요 일단. 그래서 any를 그래서 가끔씩 타입스크립트 도입한 회사들 코드 보면은 특히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스크립트로 옮기는 회사들 보면은 그냥 다 any 떡칠을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겠죠? 그럼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자동 완성도 안 되고. 네, 뭐 전혀 뭐쓸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뭐 지금 여기서야 뭐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뭐 클래스를 쓸수 있는데 저는 사실 클래스는 좀 여러 번 돌려쓰기 위해서 많이 쓰죠. 생성자를 만들고 이 타입스크립트에서도 이게 클래스를 쓸 수가 있는데 맞아 이렇게 디스를 써야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이거는 사실 코틀린하고 엄청 유사하죠 문법이. 좀 코틀린 봤을 때도 좀 충격이었는데 사실. 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b는 저기 인덱스 JS에 지금 계속 변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러면 뭐 멀쩡해지겠죠? b5. 하면 k가 자동 완성이 됩니다. 뭐 얘를 any로 바꿔도 되는데 any로 바꾸면은 완성이 안 돼요. 그냥 N이라서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네, 뭐 어쨌든 간에 계속 뭐 붕어빵 틀 얘기 뭐 귀에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객체지향 조금 하셨던 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쓰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내가 그냥 매개 변수로 받을 거다. 매개 변수로 받을 건데 그냥 매개 변수로 받을 때뭐 스트링 두 개랑 인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파이썬의 튜플과 비슷하게 그냥 받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클래스 만들기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나온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인으로 할게요, 일단. 필드 1. 필드 2뭐 이런 식으로 해서 I in 하면은 이게 좀 재밌는 게 여기서 자동 완성을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F1 F2를 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인터페이스에 F1 F2밖에 없다고 우리가 말해줬으니까 다른 걸 넣으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우, 이거 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인터페이스가 하나 더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는 뭐좀 재밌는 자료용이 없을까요? function. 얘는 좀 다른 function.
넘버를 하면은 스트링으로 받는다는 함수. 네,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들을 전부 다 그냥 펑션으로 묶어버릴 수도 있고, 뭘 매개변수로 놓고 뭘 반환할지 이런 식으로 다좀 세세하게 적어줄 수도 있어요. 뭐또 한번 만들어 봅시다. F3는 펑션인데, 뭐 펑션 그냥 뭐 펑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화살표 함수로 요즘엔 많이 쓰죠. 사실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비판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펑션의 디스랑 이 화살표 함수의 디스랑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상당히 흥미로운 문제인데. 네, 이렇게 돼야지 오류가 안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숫자를 반환한다? 오류가 나죠. 네, 좀더 간추려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링이 아니면 오류가 나요. 네.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B2에서 뭐막 얘네들을 호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함수기 때문에 P1에서 뭐 얘들은 호출할 수가 없죠. 그냥 숫자 그 자체니까. 근데 B1하고 B 아니 I in 이라고 인하고 합친 자료형 F1부터 F4까지 모두 다한 번에 갖고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게 좀 저는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자료형을 합칠 수가 있어요. 어우, 상당히 큰 쇼크죠. 뭐 쇼크가 아닐 수도 있겠다만. 네,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와우,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월로 하면은 이 중에 1분은 없어도 되고, 엔드로 하면은 다 있어야 되고. B3 컴파일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리고 어김없이 그어지는 빨간 줄. 하,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꿀팁 하나 드리고서 저는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F1, F2, F3, F4 이 B3에서 얘네들한테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접근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가장 일반적이고. 근데 이건 약간 JS스럽지 않아요. 이것도 사실 뭐냐 어떤 글에서 본 건데, 자바스크립트스러운 변수 써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가 벨로그라는 사이트에다가 서술해놨는데, 상당히 그것도 재밌게 봤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약간 좀더 너무 좀 괜찮은 글이었는데, 제가 좀 자바스크립트를 못할 때 봤던 글이라. 이러면 돼요. 이렇게 중괄호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V3, F1이랑 얘랑 똑같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변수로 이런 식으로 바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뭐 그래서 당연히 없는 거 쓰면은 그러니까 오류는 안 나는데 얘 undefined겠죠? 왜냐면은 B3에 W라는 프로퍼티는 없으니까 키는. 한번 출력해볼까요? W. 네, undefined. 고, F1은 실행하면은 10. 네, 10잘 나오죠? 요거. 이거 좀 수치를 바꿔볼까요? 20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20으로 예쁘게 잘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